이번에 배울 노래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본 귀에 익숙한 곡일 거예요. 선생님이 한번 쳐볼까요? 굉장히 슬픈 노래예요. 이 곡은 1860년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탄광을 하던 시절에 그 탄광에 있던 아버지가 딸을 잃고 그 딸을 그리워하는 노래를 자기가 알던 노래에 자기의 가사를 붙여서 부르던 노래가 지금 이 노래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도 한번 배워볼까요? 자, 먼저 악보를 보면 어우 이건 굉장히 많이 어려워 보여요. 일단 노트가 따다다닥 붙어있고 많이 나오면 어려워 보이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전에 거하고 같이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먼저 오른손을 볼게요. 거의 대부분은 왼손을 먼저 보는데요. 이 곡은 오른손을 먼저 시작할게요. 왜냐면 오른손에 8분음표가 나오니까. 왼손은 박자가 쑥 둘러보세요. 그냥 쿼럴 쿼럴 한 박자씩밖에 없죠. 그리고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오른손에 8분음표가 나와요. 그러면서 리듬이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요. 그래서 오른손을 먼저 시작할 거예요. 자, 먼저 마디를 딱 보니까 첫 번째 마디에 8분음표 두 개밖에 없어요. 8분음표 두 개면 몇 박자죠? 한 박자. 그런데 타임 시그니처를 보니까 박자표는 4분의 3박자네요? 그러면 3박자 중에 한 박자밖에 없으니까 두 박자 어디 갔어요?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채영인가? 아니면 누군가? 자, 맨 끝에 가면 두 박자가 있죠? 그래서 우린 이걸 목가춤막이라 그러죠. 이것도 우리 다 배웠죠? 기억하세요. 자, 그럼 맨 첫 번째 나오는 C는 언제 시작하죠? 1, 2, 3. 세 박자에 시작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 노트는 세 박자가 아니지만 세 박자째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박자는 없고 세 번째 박자에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세 박자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럼 처음부터 right hand 가볼게요. 1, 2, 3, 1. Rest. 노트예요.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어요?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라인에 있는 건 C인데요. 라인보다 하나 더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뭘까요? 라인에서 하나 더 내려간 거니까 B죠. 선생님 그런데 B를 왜 이렇게 썼어요? B는 사실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또 뭐죠? 자, 이제 새로운 노트예요. C에서 내려간 B를 오른손으로 칠 때에는요, 이렇게 그려줘요. 그리고 왼손으로 치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얘네 둘은 같은 노시예요. 그런데 치는 손이 달라요. 그래서 미들 C처럼 미들 C도 이렇게 치면 오른손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왼손으로 쳐야 돼요. 똑같이 B도 이 큰 공간에 있는 살짝 미들 C보다 하나 내려온 이 B는요 오른손으로 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클럽의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B는요 왼손으로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노트는 B입니다. 그래서 B, skip, C, 2. 오늘의 새로운 노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계속 가볼게요. 그 다음 노트는 1, 1.
rest. 오! 딱 끊어서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이 노트와 앞에 젤 앞에 있는 거는 똑같은 음악이에요. 두 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잘 칠 수 있으면 그 다음은 처음부터 여기까지를 두 번 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돌이표를 그려줘도 되는데요. 선생님이 악보를 그냥 다 그렸어요. 되돌이표 그리면 오히려 더 헷갈려하는 학생들도 많아서. 자, 그러면 오른손은 대충 봤고요. 왼손을 한번 볼까요? 왼손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마디에서 시작하죠. 자, C고요. 베이스 C. 그리고 보면 skip skip이니까 fifth. melodic interval. melodic interval은 뭐예요? 떨어져 있는 노트 하나씩. 그래서 5도긴 한데 melodic interval이죠. 우리가 everything is awesome에서는 같이 치는 거는 harmonic interval. 두 개 같이 치니까 하모니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melodic interval. 하나씩 떨어져서 치니까 쭉 한번 보세요. 몇 개가 나오나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 다음은 갔나요? 아니요. 잘 보세요. 하나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C에서 내려간 B예요. 그리고 또 B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다시 C로 돌아가죠. 그 다음은 B고요. 이게 빨리빨리 눈에 안 들어와서요. 학생들이 전부 다 C로 쳐요. 자,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CG는 C는 스페이스예요. B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라인은 전부 다 동그라미를 치든지 아니면 C인 스페이스를 전부 다 동그라미 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세요. 그리고 눈으로 잡고 꼭 구분을 하셔야 해요. C, 스페이스죠. 그리고 라인이네요. 그리고 스페이스예요. 그 다음은 라인이에요. 스페이스, 스페이스. 오! 이제 아시겠죠? 왼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음악은 C에서 이번에는 3도가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3도. 그 다음 레스트고 또 3도고요. 그 다음은 C에서 내려간 라인이니까 B고요. 그 다음 노트는 눈에 얼른 띄죠? 2도예요. 그런데 어디 있을까? 노트는 G하고 스텝 다운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다시 3도. 그리고 맨 마지막 라인에 이 마디는 베이스 라인이니까 B죠. 그리고 다시 3도로 돌아와요. 그래서 오른손은 똑같은데요. 왼손이 조금 바뀌어요. 이 뒷부분은. 그래서 왼손을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천천히 두 손 다 같이 한번 쳐볼까요? Fine hand position. 손을 C에 올려놓고요. Ready? 1, 2, 3, 1, 2, 3, 1, 2, 3, 1, 2, 3. B로 가세요. 라인이니까. 다시 B고요. C로 와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눈치챈 사람이 있나? 맨 마지막 줄 두 번째 마디예요. D가 있죠? 두 박자고 그 다음에 다시 D가 나와요. 사실 선생님이 치면서 1, 2 하면서 얼른 들어줬는데요. 1, 2 끝나고 나서 들지 않고 조금 일찍 들었어요. 왠 줄 아세요?
같은 노시 나와요. 빨리 안 들어주면 다시 누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 조금 빨리 들어줘요. 그렇지만 너무 빨리 떼면 안 돼요.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한번 가볼까요? Fine hand position. Ready? 1, 2. 이 노래 연습 열심히 하셔서 선생님한테 비디오 보내주세요. 선생님 여러분들 치는 거 듣고 싶어요. 자, 어땠어요 여러분? 이번 레슨도 그닥 어렵진 않죠? 악보를 딱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많은 반복들이 있고요. 그 반복을 우린 패턴이라 그러죠. 그래서 패턴을 파악하면 피아노 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림처럼 노트를 보셔야 하고요. 그 그림의 패턴을 빨리 찾으셔야지 악보를 치기가 쉽답니다. 자, 드디어 레슨 10이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레벨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다음 레벨 레슨은 샵과 플랫도 배울 거예요. 오, 그러면 더 멋진 곡을 많이 칠 수 있어요. 선생님은요, 다음 주부터 이태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두 주간 없고요. 다녀와서 선생님이 레슨을 열심히 준비해서 올릴게요. 그동안 여러분들 절대 쉬지 말고 다른 곡도 열심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또 칠 게 없어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어른 레슨을 잠깐 보세요. 어른 레슨 영어로 하긴 하는데요. 한글 자막이 있어요. 한글 자막을 틀면 한글 자막이 보여요. 한글 자막 읽으면서 공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돌아올 때까지 절대 쉬지 말고 계속 조금씩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선생님은 다녀와서 여러분들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게요. 그동안 절대 가지 말고 열심히 연습하세요. 안녕.